에듀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수입니다.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이제 모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한 해는 다사보다는 다난이 유난히 심했던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한 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. 물론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물론 잃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 어느 해보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새로운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.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으나 자,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새로운 미래를 신축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저를 비롯해 저희 에듀온의 모든 강사진과 임직원들도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